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볼 때는요 충북 괴산에 우리매운탕이라는 곳입니다. 네, 검색을 한번 해가지고 와봤고요. 자,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가리 회, 소가리 뭐 매운탕, 뭐 빠가사리, 잡어, 메기 이렇게 있고, 저는 이 소가리 매운탕 2인짜리 저걸 한번 먹어볼 거예요. 오우, 야, 소가리, 이게 소가리죠? 응. 이야, 오우. 야, 기가 막히네. 오우. 예, 네, 언니, 감사합니다. 자, 소가리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7만원입니다. 반찬, 예. 콩나물, 우말랭이, 김치 깍두기, 그리고 쑥갓, 예, 무 이렇게 나오고, 예, 국내산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긴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 방문해 보실 분들 공깃밥이 별도예요. 예, 공깃밥이 별도고 공깃밥을 따로 이제 제공을 하지 않아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원함은 무엇? 아, 이 민물새우가 좀 들어가네. 민물새우가 지금 보니까 민물새우가 좀 들어간 게 있거든요. 오. 근데 지금은 좀 더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끓여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맛이 좀 얕아요. 일단은 이 들어간 미나리라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삶으면 질겨지니까 요거부터 좀 건져서 먹고 버섯하고. 야, 여러분, 요게 소갈입니다. 오, 자, 소갈이. 통으로 해가지고 좀 더 끓여내니까 맛이 더 우러나네요. 아, 네, 민물 생선의 제왕이란 이유가 있네. 확실하게 여러분들 맨 처음에 확 한 번 더 끓기 전에 국물 맛을 보시면 좀 밋밋해요. 시원한 맛은 있는데, 근데 끓여내니까 확실히 맛이 확 우러나는 게 기가 막혀지네요. 수제비도 있고. 미나리.
자, 쏘가리 한번 먹어봅시다. 야. 되게 부들부들하다. 여러분들 이 잔가시가 좀 많아요. 드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민물고기지만 민물고기 특유의 그 흙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쏘가리가. 뼈는 좀 단단하네. 가급적 뼈는 씹어 드시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무국물이란 게 좀 살 우러나와가지고 감자가 들어가네. 무도 들어가고 감자도 들어가네. 쏘가리에 들어가 민물새우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아주 퍽퍽한 좀 가슴을 이렇게 쫙 풀어주는, 예, 그런 느낌의 맛이네요. 크다 쏘가리가. 쏘가리. 아, 살이 얼마나 부드럽냐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따집니다.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소주 한 잔에 땡겨요. 이런 거는 뭐 메기면탕도 그렇고 민물면탕은 진짜 술을 먹어도 진짜 안 취한다는 그런 느낌처럼 안주가 너무 좋아요. 네. 막 먹으면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쏘가리가 좀 비싸요. 생선 이게 저 정도가 7만원 좀 과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쏘가리가 생선이 좀 비쌉니다. 생선 이렇게 숟가락으로 살을 떠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숟가락으로 이게 살이 떠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뭐 흐물거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부드러운데 또 씹으면 나름 살 탄성이 좀 느껴져요. 해장하러 왔다가 술 취해서 가지요. 진짜 해장하러 와서 다시 술 취해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쏘가리도 소짠데 한 4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 부실하지 않고 민물새우가 국물 맛을 더 배가 해가지고 살려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민물에 대해서 좀 흥내 민물 매운탕이 좀 흥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쏘가리 매운탕을 좀 제가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뭐 흥내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뭐 비린맛도 전혀 없고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쏘가리 매운탕 꼭 한번 드시는 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